설마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안 하셨나요? 자, người tiêu dùng 하면 소비자는요. không nên sử dụng. không nên은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các sản phẩm, 상품들을 có nguồn gốc은 여러분 원래 유래, 원천을 얘기합니다. không rõ ràng, 정확한, không rõ ràng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유래, 원천의 상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대요. 확 또는 đã hết 하면 떨어졌다, 끝났다. thời hạn sử dụng 사용 thời hạn 기한이 끝난 상품이나 확실한 그 어떻게 보면 출처를 모르는 상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nguồn gốc은 여기서 뭐랑 똑같다? xuất xứ랑 같아. xuất xứ가 여러분 이게 출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经验은요, 경험하다란 뜻이고요. 깐바는 뭐 근본이란 뜻이고요. 원룩 하면요, 수자원? 그죠? 수자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띠태요. 자, ai bắt đầu kinh doanh cũng gặp nhiều trở ngại mà. 이게 다, 뭐, 질문은? 저항이었죠. 자. 여러분 다 종이 갖고 있으니까 종이 보면서 하세요, 제발. 자, 누구나 맛도 시작해요. 경쟁 사업을 경영을 시작하면 꼭 역시나 으앞 만나게 돼요. 많이 만나게 돼요. 저항 하면 장애물 뭐 어려움 이런 뜻이에요. 장애물을 누구나 만나게 되잖아. 막 그러잖아. 아잉 등 난징해 등 뭐뭐 하지 말아라. 난징 하면요. 너무 의지가 꺾이지 마라. 너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지는 의지고요. 난이라면 그게 이제 꺾이는 걸 얘기해서 의지에 꺾이지 마.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정아이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칸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자, 아잉곰은요. 부담스러워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얌깐이라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얌깐은 막다란 뜻이고요. 왓와는 고된이란 뜻이고요. 거하는 어려움이라는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소 모니 될수 있었다 생각해 주시고 됩니다. 원래 항상 이거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 무조건 단어 싸움이요. 단어를 많이 아시는 분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자, bạn tôi là huấn luyện viên bóng đá. 내 친구는 huấn luyện viên 하면 훈련, 감독이죠. 감독. 뭔가 축구 감독이에요. 그래서 자, key now랑 같은 걸 찾는 거였어. 이건 정말 주는 문제입니다. 자, 언제나 아잉의 그는 역시 뭔 바빠요. 자, 똑같은 건 뭐예요? 그냥 생각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look now, key now, look now 같은 거죠. 널 now 하면 어떤 곳, 까이지 무엇, 아이 누구 이런 뜻이 됩니다. 너무 쉬웠어요. 넘어갈게요. 자, 지의 그녀는요. làm việc cho hai cơ quan. nên chị ấy lúc nào cũng thiếu thời gian. 자, thiếu thời gian과 같은 걸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녀는 làm việc 일을 해요. 저 누구를 위해서? 하이 cơ quan 두 개의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해요. nên 그래서 lúc nào 언제나 chị ấy 그녀는 역시 thiếu 부족하죠. 무엇이? thời gian 시간이 부족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nhàm chán 하면 지루하다. 호이 호흡 하면 여러분 뭐예요? 긴장되는, 떨리는 긴장되는 거예요. 깡탕은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먼조는 바쁜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먼조입니다. 미미님, 까만지 이잘라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15번. 자,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công ty làm ăn được nhất trong thành phố. 자, 요게 같은 게 뭐냐였어요. 자, đây là 여기는요. một trong những 뭐뭐들 중 하나이다. 공띠 회사인데요. 람안 사업하다라는 뜻입니다. 느억이라면 된다예요. 느억 가장 잘 되는 이에요. 정 타임포 도시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이 가장 잘 되는 회사들 중 하나이다. 자, 여기서 1번은 효과, 효과적인. 2번은 결과, 결과. 3번 허과는 안 좋은 결과입니다. 딱종은 작용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가장 알맞죠? 그나마 여기서. 그래서 답은 가장 효과적이게 일하는, 즉, 가장 잘 되는 이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6번.
자, 반화 한류 다 앵흥 된. 자, 이거는 아침 스터디 모임이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화 한류, 한류 문화는 앵흥 된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 니요, 많이 영향을 줬어요. 만제 젊은 친구들, 중국 중국의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자, 같은 거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넣는 어디 어디에 작동을 했다 이겁니다. 의는 야기하다, 효과, 효과적인, 응은 효과긴 효과인데 뭐 음향 효과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소하입니다. 아시겠죠? 자, 17번 홈라이 앵의 오늘요 그는 짝짠 확실히 세렌못 무조건이란 뜻이에요. 확실히 무조건 렌못 늦게 올 것이다. 자, 걸레에는 아마도 define은 이번 define은 문장 끝에서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고 3번 점거베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대나 꿈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대나 꿈 이거죠. 자, 소미담. 자, 18번. 자, 이것도 사실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레일라 이거 2번이 런도디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엠렌 벤타잉. 벤타잉은 호찌민에 있는 시장이죠. 벤탄 시장에 처음 오는 거예요. 넨 그래서 콩비엣 모르겠대요. 파이 자자 싸우. 자, 동사 싸우는 대나우랑 똑같아서 어떻게 자자 흥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자자는 흥정하다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막가입니다. 자자 막가는 원래 그냥 항상 같은 단어. 남부북부에서 그냥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너의 탈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장해서 말하는 즉 덤탱이를 씌우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걸 너의 탈이라고 하고 합리 합리적인 안막은 차려입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음 일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답은 컴지가 답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거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게 틀린 거냐고 되어 있으면 마 컴지 그 다음에 마 그 다음에 꿍 그 다음에 아이 꿍 요렇게 중에 하나를 찾는 건데 컴지가 틀렸죠. 요런 것도 기본적입니다. 자, 왜냐면 베트남어에서 틀린 문법 찾는 거예요.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B까지도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A와 B 모두란 뜻이죠, 여러분. 자, 깍모는 과목이에요. 뜨니엔 자연 과목들. 자연 과목들 뿐만 아니라 몬 사회 사회 과목들도 앵의 그는 역시 잘한다. 그래서 아이 꿈 누구나 모두 몸을 한다란 뜻이에요. 캔의 칭찬해요 그를. 그리고 응모 부러워합니다 앵의 그를. 자, 그래서 이게 컴지가 지금 위치가 잘못됐어요. 컴지가 어디로 가야지 맞냐면요, 컴지 A마 B니까 이렇게 갔어야죠. 컴지가 뭔 뜻이엔 마각 뭔 사회 앵의 꿈서 낸 ai cũng khen ngợi anh ấy và ngưỡng mộ anh ấy. Đây mới là đúng. 이게 바로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20번. Giao thông ở Hà Nội. 자, 이거랑 과랑 làm sao mà 그 다음에 có thể 그 다음에 được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틀린 거는 có thể가 틀렸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뭐라 해야 하는데요? làm sao mà có thể A, được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대는 항상 동사 앞에, 늑은 항상 동사 뒤로. 차마 도대체 어떻게, 차마 도대체 어떻게 A 할 수 있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 거대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아, 동음이요 아니고 유의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유의어도 있지만 아, 그렇네요. 유의어, 죄송해요. 제가 여태까지 잘못 표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자, 자오통 어 하노이. 하노이에 있는 교통이 너무 과하게 복잡해요. 람사오마, 도대체 어떻게 아잉의 그가 여기에 거트가 나와죠.
니세허이 하면 자동차를 타다라는 뜻이죠. 도대체 어떻게 자동차를 타겠어? 이렇게 하노이의 교통이 복잡한데 어떻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독해 내용 들어갑니다.